그래서 막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로 이제 지방에 있는 전화를 컴플레인을 하니까 네. 그 부모 역시 그 밤중에 올라와서 자녀를 태우고 내려가고 그런 황당한 일도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워낙 코로나 뭐 이런 걸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뭐 네. 사연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주변에서는 전혀 몰랐다. 네. 그러니까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을 한 거잖아요. 이제 한 번씩 그렇게 괜찮은 척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참 사람들이 우리나라 네. 사람들 많죠. 네. 그런 게 자기 자신이 솔직하지 네. 못하는. 네. 괜찮은 척 하지만은 네. 사실은 네. 괜찮지 않고 네. 정말 그 누구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아주 잘난 사람이나 뭐 부자나 네. 다 누구나 그 괜찮지 않지면은 않지만 그쵸. 괜찮은 척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거를 건강한 감정의 소유자는 네. 아까처럼 네. 저 감정은 나의 감정이 아닐 때에는 그걸 건강한 감정을 걸른다는 거죠. 네. 네, 여과를 하는데 그걸 직격탄으로 받는 사람들은 네. 그 감정을 끌어안는다는 거죠. 아... 끌어안으면 그게 네.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죠. 그렇죠. 자기한테. 그리고 누구하고 의사소통도 하기 싫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이 되죠. 네. 그러면 자연히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외톨이가 되면 점점 이렇게 악순환으로 빠져서 이제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작가님이 보시는 주변 사례나 작가님의 사례 중에서 아니 감정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치더라라는 게 있을까요? 아까 작가님 네. 사례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가슴 아픈 사연이 네. 사실은 저도 그 책을 쓰면서 네. 옛날 생각을 했어요.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은 제일 기억을 잘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제 친정아버지가 독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촌, 네. 아버지하고는 사촌이고 저는 오촌 당숙에는 큰 당숙과 작은 당숙이 계셨는데 네. 문제는 큰 당숙이 네. 상당히 과격하고 늘 큰 목소리고 걸핏하면 벌컥벌컥 네. 화를 내고 네. 그런 분이어서 네. 우리 어릴 때 큰댁에 세배하러 네. 가거나 하면은 새벽만 마치면 막 빠져나오고 에이, 했던 그런 네, 기억이 있어요. 네. 문제는 그 이제 큰 당숙하고 작은 당숙인데 그 작은 당숙은 굉장히 감옥하고 점잖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다랑이 논이 있죠. 네, 네. 그 다랑이 논에 물을 심었는데 네. 큰 당숙은 항상 자기 논에 물부터 이렇게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네. 작은 당숙에게 주는 네. 거예요. 네. 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할 때는 문제가 안 그쵸, 되는데 그쵸. 이 가물 때에는 문제가 네,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작은 당숙은 그 땅이 갈라지고 배가 죽어가는 거 보면 속이 타는 거죠. 네. 근데 항상 큰 당숙은 자기 논부터 채우고 내려오니까 네. 그걸 이제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작은 당숙 그 감옥한데 네. 저 형한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들었다고 하나요? 네. 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가격하고 급한 성격이고 화를 참지 못하는 큰 당숙은 그 자리에서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작은 당숙하고 언쟁이 붙고 작은 당숙도 네. 이제 참았던 게 다 이제 토해서 네. 넣고 그런 과정에서 두 분이 언쟁을 하다가 뭐 몸싸움을 하는 건 아닌데 네. 큰 당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하고 네. 쓰러졌는데 병원에 급히 옮겼지만은 네.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두 집안은 원수가 되어 있고 그 당시 친정아버지가 그 두 집안의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 네. 기억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네. 조절하지 못하고 네.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네. 모르면은 그런 상황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인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네. 한국에게는 특히 뭐가 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네, 그쵸. 화병이라는 건 참고 견디는 것. 네. 이게 또 능사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적절하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동안 그냥 간과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네. 게 확 느껴지네요. 정말 이게 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정말 네. 어떤 일을 잘 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게 네.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 본연의 감정이라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네. 책에 보니까 이제 뭐,
진짜 감정, 가짜 감정,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있죠. 가짜 감정이란 건 어떤 걸까요? 가짜 감정은 자기 속내를 숨기고, 자기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로 표출하라는 말을 한 거죠. 네. 그,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선악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네.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하는 말은 아첨이라고. 아첨도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네,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라든지 네. 뭐 그런데. 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일시적인 그 가짜 감정이지만은 네네. 그거는 선의에 아니면은 조직을 위해서 감정이라고 네. 그거는 우리가 생활에서 나무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습관화되면 무서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이든지 네. 우리가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가보면은 네. 유독 그런 사람 있죠. 모든 사람한테 정말 자기 속내를 숨기고 다 잘해주고 뭐 엄청나게 자기가 뭐 좋은 사람처럼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빈껍데기인 걸 보죠. 네. 자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것처럼 그 자기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으로 네. 상대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 가짜 감정이 계속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뇌라는 게 참 네. 오묘해가지고 네. 그 가짜 감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곳에 가서 네. 그렇게 나오는 수밖에 그러면 습관화가 되면은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남아날까요? 네. 나중에 안 남죠. 안 남죠. 네. 그래서 가짜 감정과 진짜 감정이 있는데 네. 그 가짜 감정이 습관에 대해서 잠재되지 않도록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겠으면 조직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네. 정말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는 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조직에서 솔직하게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네. 되죠? 따돌림당하죠. 미움사고. 네네. 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요새는 뭐 상사에게 보고하는 법 그런 네. 책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자기만의 그 방법을 연구를 하고 네. 그래서 자기 진짜 감정을 정말 제대로 표현하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대인들은 뭐 가면을 쓴다고 해가지고 멀티 페르소나 뭐 이런 말도 하긴 하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보더라도 정말 그 회사에 정말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네. 회사에 가는 게 차라리 교통사고 갔으면 좋겠다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고 네, 네, 이러신 분도 그렇죠. 있는데. 네. 어쨌거나 꾸역꾸역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출근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이세요? 어때요? 보이죠. 어떤데 네. 그 직원들이 회사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럴까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자신이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자기가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네. 단순히 돈 몇 푼 벌려고 네. 와 있을 때에 네. 모든 일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즐겁질 않고 네, 즐겁지 그쵸. 않으니까 주변의 동료들은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네. 네. 근데 보통 그런 문제들을 보면 회사에서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대표님은 그런 직원들 보면은 어떻게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주세요? 아, 네. 글쎄요. 그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은 배우고 숙련하면 네. 되는데 네. 그 개인의 자존감 부족으로 인해서 네.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회사에서 일정의 교육은 하지만 네. 예전에 이랬어요. 그 어떤 여직원이 우리는 예약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약 하나를 받으면은 적게는 몇백만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오는 네. 그런 큰 행사를 네. 어떤 상담을 하나 내서 10건의 상담을 했는데 네. 6건 이상 체결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3건도 못하는 직원이 있는 네.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10만원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직원이 자기는 상담이 안 된다고 맨날 체결하되 그런다고 속상해하고 네. 일찍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원에게 멘토를 했죠.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갖게끔 했고 네, 네. 그 자신감에서 자아를 찾게 만들고 네.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왜 여기서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네. 내가 그 일을 업무를 잘 하면서 당연히 직급 올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네.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네. 자신이 만족하는 그런 그 교육을 했을 때 네. 그 직원이 나중에는 엄청 잘 돼가지고 이야. 정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직원이 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감정, 근데 커뮤니케이션 부족이죠. 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네, 부족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게 체결이 안 되듯이 네. 현대인들은 그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네. 그 육체적으로 근무를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 힘들죠. 네. 그 피곤한 것도 어떤 네. 직원은 아 네.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아 당연히 피곤할 거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기위해서 푹 쉬어야지. 네. 그래서 잘 먹고 네. 푹 쉬는데 네.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다는 거죠. 여직원들 보면은 네. 남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자들은 좀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 나 피곤해 죽겠어. 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러면 또 남성이라는 걸로 네. 어떻게 되니까. 야, 그러면 쳐, 그만둬버려. 그러네. 어떤 신입 여직원은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네. 하는데 당연히 힘들죠. 네. 뭐 학교 다닐 때 실습할 때는 조그만 한 접시 하다가 몇백 명, 몇천 명의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면은 네. 놀래, 쳐다만 봐도 놀래는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막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로 이제 지방에 있는 전화를 컴플레인을 하니까 네. 그 부모 역시. 그 밤중에 올라와서 자녀를 태웠거나 내려가 버린 그런 황당한 일도 있는 거예요. 참. 근데 그 감정을 정말 조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자기 자신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제일 중요한 현대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 감정이라는 게 진짜 전부인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그 사실 뭐 업무성과가 잘 나오지 않던 그 직원도 사실은 네. 업무 능력이 없던 게 아니라 네. 어머니는 충분히 있었지만 네. 그 감정을 위해서 그 발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조절 못하고 자기 감정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감정이란 게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어쨌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좋은 사람을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네. 싫은 사람한테 싫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네. 그,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은,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제일 가까운 사이, 뭐, 그쵸. 그런 사이에서. 계속 가야 되는 또 사이는. 그런 사이에는,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예. 예.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사람 관계? 그렇죠. 예. 인간 관계. 예. 예.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이거 인간 관계가 잘못되어서, 네. 정말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잘 네.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네. 상대에게 어떤 거 맞추는 것이라면은 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감정의 주관적이죠. 아, 네. 네. 정직한 거하고 솔직한 거 달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음 좋다 네. 싫음 싫다 네. 그 부분을 갖다 주관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를 네.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생각하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서 좋으면 좋다 네. 싫으면 싫다 네. 그 문제 그 솔직한 말을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네. 상대에게 직장 상사는 나에게 정직하게 얘기해주길 원한다면 그쵸, 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 솔직한 감정을 네. 어떻게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뭐 화가 나고 분노의 상태 상대는 막 헐크처럼 네. 달라들지라도 네. 나는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의 논리적인 이론과 어떤 네. 체계로서 네. 그 어떤 톤의 목소리로 네.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들으시고 네.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네. 그래서 그 상대를 네. 맞받아치는 게 아니고 네. 그 상대에게 정말 제대로 이해시키고 네. 자기 한대든지 네. 그를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견디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감정으로 하는 게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훈련 뭐 아까 그 업무 성과 그 직원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가르치시는데 그런 걸 훈련시키는데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아, 이 훈련이라 네. 하면 참 저도 그런데 네.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탈 트레이닝 정말 멘탈을 하고 네. 끊임없는 훈련의 네. 연습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아 내가 이 부분에 약하고 이 부분에 정말 감정이 네. 컨트롤이 안 된다 싶으면은 네.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탓이 아니야. 저 상대방 탓이야. 네.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사람의 뇌는 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네. 7번 이상 들을 때에 네. 불필요한 하나를 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계속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사람마다 좀 그 훈련 기간도 다를 거고 받아들인 것도 다르겠네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뭐 화가 난다면은 이 화가 일단 내가 내는 거구나라는 네. 인식이 일단 있어야겠군요, 네. 이게. 예, 네, 네. 그렇죠. 네. 인생에서 오는 이제 위기들이 많잖아요. 이제 위기는 뭐 기회다라는 말도 있듯이 위기상에 쳤을 때 이걸 약간 뭐 동기부여 삼을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 이거 위기, 인생에서 오는 위기 감정. 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인생에서 오는 위기는 네. 그 감정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잘 살리면은 네.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네. 그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그렇죠. 뭐 예, 위기라고도 맞습니다. 하고. 예. 예. 인류는 지금 네. 뭐 농경 사회에서 와가지고 디지털 혁명을 지났죠. 네. 디지털의 단점이 뭡니까? 인터넷이 발달됐지만 복사를 네. 해가는 그런 단점이 그쵸,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 네. AI라든지 네. IoT라든지 네. 뭐 메타버스, 네. 블록체인, 뭐 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은 네.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위기로 받을 것인가, 기회로 갈 것인가는 네. 자기의 그 생각과 의지와 미래를 보는 그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불과 뭐 수년 전에 그쵸. 우리가 오늘날 죽을 때까지 평생 네. 일본으로 챙겨야 될 네. 그런 물건이 됐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근데 네. 이걸 그때 스마트폰 에 전화만 걸고 문자만 보내고 카톡만 보내는 것이야 네. 그러면서 급비싼 스마트폰 왜 쓰느냐 그거예요. 네. 여기서 뭐 모든 금융이라든지 다 내 주변에 뭐 친구들도 그래요. 네. 뭐 돈 몇 푼 찾으려면은 입출금 하러 은행 가죠. 맞아요. 또 뭐 또 그 관공서에 뭐 네. 그 서류 하나 떼려면은 네. 관공서까지 가죠. 네. 뭐 조금 하나 살려면은 마트까지 가죠. 그쵸. 그런 불편함을 요거를 익혔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로 손가락 몇 번으로 내가 제주도 가서 35일 동안 그럴 동안 어린이날이 됐어요. 네. 내 방의 손주 손녀들한테 네. 뭐 갖고 싶느냐 하니까 뭐뭐뭐 네. 뭐 갖고 싶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쿠팡에서 몇 가지 스타일을 다 정해갖고 각자에 딱 보면서 이 중에서 골라라 그러니까 딱 고르면 그 자리에서 내가 타탕해. 그 다음 새벽에 집에 딱 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막 영상으로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안 배웠다면. 그쵸. 이게 네. 사람이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위기가 아니고 찬스이시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저는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예. 공부. 미래를 위한 공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30년 동안의 그 직장 생활과 사업을 네. 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마지막 우울증에서 네.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어찌 됐을까요?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그냥 정말 네. 네. 그냥 인생의 실패자로서 그냥 네. 있겠죠. 네. 인생에서 살아온 그 수많은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 저보고 굉장히 권사님은 다이나믹하게 사셨습니다라고 네, 네. 얘기를 말씀하셔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삶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려고 노력하면은 네. 앞으로 이 디지털의 이 시대에서 다가오는 세대는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긴 오랜 시간 동안 가기 때문에 네. 그 아픔을 딛고 제가 책을 쓴 것처럼 제 나이에 있을지도 아니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사실 있겠죠. 저는 사실은 뭐 컴퓨터를 좀 잘하죠. 엑셀은 네. 물론이거니와 뭐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도 제가 독학으로 혼자서 해가지고 네. 네. 나중에는
했던 네.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네. 내가 살아오면서 그 감정으로 인한 수많은 그 아픔들을 네. 정리하고 내려놓고 네. 그 감정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지금도 아파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네. 내 책에서 네. 조금이라도 한 몇 가지라도 그 에세이 실용서이니까 네. 자기 개발과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아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면은 저 그걸 끝날 순간 네,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작가이면서 1인 창업으로 네. 네. SNS 활동도 하고 네. 블로그, 유튜브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강연도 하고 네. 상담도 하고 네. 얼마 전에 제가 블록체인 관리사 라이센스를 네. 취득했어요. 네, 와.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심리 상담 네. 1급도 이제 하고 지금 메타버스를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죠? 53년생입니다. 아, 53년 대단하신 거 같아요. 53년생 진짜. 아, 53년생이신데 이걸 다 하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데요, 정말.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메타버스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이건 안 하면 같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